정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을 추진합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경북에서는 33개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이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안동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동대는 경북 도립대와 함께 국공립대 통합과 공공연구기관 통합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두 대학은 지난달 30일 대학 통합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최다 기록 유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3대 분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인문학에 특화된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컬 사업에서 특화 방향 인문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지역 문화를 이용한 어떤 인문학 특화를 시켜서 발전시키고 단순히 발전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이 잘 교육해서 직업을 잘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 체계를 만들고 또 해외로 어떤 K-인문, K-컬처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인문학의 붐을 이루겠다는 것이 저에게 목표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려면 규모를 키워 지역 대표 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대학들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습니다. 경일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는 연합대학을 구축하기로 했고 영남대는 영남이공대와 재단 내 통합을 추진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문화관광, 대경대는 엔터테인먼트, 대구 한의대는 화장품과 한방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올해 10곳이 우선 선정되는 글로컬 대학. 전국 108곳, 경북에서는 16곳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이달 중 예비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